버스에서 내려서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드디어! 짐 정리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짐 정리 미리 안 해놓으면 너무 귀찮아져. 저 공연 때 항상 팩 들고 다녀요. 공연이 이틀 있으니까 이틀치 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이나 아침에 줄넘기 하려고 줄넘기 갖고 왔어요. 몸이 너무 무거울 때는 조금 운동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줄넘기를 갖고 왔어요. 잘했죠? 짜잔! 김나묵 최애 모자. 좀 이따가 일본에 사는 이제 댄서 동생인 타로가 와서 같이 온천에 가기로 했어요. 온천 갔다가 나와서 맛있는 라면집을 갈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콘서트 시작이라서 미리 잘 먹어놔야 돼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준호 형 콘서트 안무는 그냥 어느 콘서트와 달리 엄청난 체력 소모와 정신이 가출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 일본 동생 타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여워. 오케이. 안전벨트. 안전벨트 말고. 온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아. 진짜 많아요. 이거 다 많은 것 같아. 와, 여기 진짜 유명한 거다. 맞아요. 여기 이름 뭐야? 류센지노 유. 유센지노? 네, 유. 유. 네, 맞아요. 오. 그러니까 나고야에서 맨 처음에 생기는 온천이에요. 이거. 아, 진짜? 네, 건물 같은 거는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좀 그건데, 네. 여러분, 일본 온천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와주세요, 여기. 여기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돼요, 여기. 이게 제 거 같아요. 저희는 지금 15분 정도 마사지 기계 하고 나가서 라면 먹으려고요. 여러분, 일본 오면 타로를 찾으세요. 일본 오면 이거 가져오세요. 이제 라면 먹으려고 합니다. 내일 네, 콘서트 날 얼굴이 부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와,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어때, 어때? 귀여워. 아, 세요? 아, 너무 아파. 이게 기본. 네,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맥주 3단계. 바로 맛있게 먹어. 네. 어? 반차. 작은. 파 볶음밥.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타로야. 응? 이제 카드가 안 돼가지고. 맞아요. 타로가 또 결국에 났어. 다 제가. 일본 올 때는 현금을 많이 갖고 와야겠다. 맞아요. 있으면 좋아요. 이제 다시 호텔로 가보자. 이제 내일 콘서트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좀 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씻고 자보겠습니다. 내일 콘서트 첫날이라서 안무 절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7시간은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자신 것 같은데요? 응, 개꿀잠. 안녕. 2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가까운 데로 차돌려. 빠르게 라면 드시죠. 근처에 라면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이 형의 서치로 인기 많은 라면집에 들어왔어요. 영초. 잘 먹겠습니다. 형 맛있게 드세요. 이따 그... 잘 먹었는데도 입으로 다시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형. 리허설 다녀오겠습니다. 리허설 가야 형. 리허설. 지금은 형들이랑 근처 스타벅스 가고 있어요. 은석이 형, 은석이 형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재밌냐? 형. 형 빨리 인사해주세요. 아, 이게 근데 솔직히 네가 그냥 아 저기 가고 있어요. 가고? 네 이거 브이로그 이름 뭐야 근데? 저요? 그냥 제 유튜브 채널이요? 어. 나무꾼이. 나무꾼? 네. 사람들이 나무꾼이라고 해가지고 나무꾼이. 아 나무꾼에. 형 여보 빨리. 존나 노잼이니까 형, 많은 시청 바라고. 형 존나 같은 말 쓰시면 안 돼요. 아주 X나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이거 올려야겠다. 이제 공연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자, 가장 가던 길 살짝 왔다. 형 화이팅. 화이팅. 유서이 형도 화이팅. 욕해도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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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되죠? 욕해도 돼? 형 안돼요 형 안돼요 절대 안돼요. 전 여친 이런 말 해봐요. 이제 곧 시작이라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준호 형의 마지막 콘서트.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요. 땀. 이제 흰색 나시와 점퍼로 갈아입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옷 갈아입고 일곱 번째 춤 들어가는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공연장이 생각보다 더운 것 같아서 땀이 진짜 많이 나요. 이제 앵콜 노래도 끝나서 마지막 타이틀곡 하러 가보겠습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 했어요. 너무 힘들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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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 저는 오렌지 주스를 먹으러 가볼 거예요. 음료수 갖고 왔어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호텔로 돌아가 볼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 저는 이제 밥 먹고 장어랑 이거 당나귀랑 초밥 이렇게 세 개 다 먹고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씻고 잘 것 같아요. 콘서트 두 번째 날이에요. 콘서트 두 번째 날을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리허설 다녀오겠습니다. 리허설 끝.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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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땀 말리러 가고 있습니다. 와, 일본 안무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안무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나고 회식 장소로 이동합니다. 삼겹살 먹고 싶다. 진짜 여기가 킹더랜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이 뭐라 드릴게요. 맛있겠대요. 김치 볶음밥. 이제 제 짐을 차에다가 실어보겠습니다. 안녕. 나고야 안녕. 오늘 나고야 날씨 진짜 좋아요. 여기서도 쇼핑해 보겠습니다. 사실 쇼핑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넣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너무 졸려요. 사실 어제 넷플릭스 보다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잠을 잘 거예요.